안녕하세요. 동아리 방에 지금 누가 있나요? 프리라디우스부터 ARP 스캐너까지에 대해서 발표할 전상환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는 전상환이고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학부생이며 연세대학교 중앙 컴퓨터 동아리 YCC 연세 컴퓨터 클럽의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or foreigners listening to my presentation, I tried my best to add English text along with the Korean ones. I hop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but yeah, you can listen to the translations given by the conference. 옆에 있는 Q&A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코드인데요. 저 Q&A는 이 사이트 사용하지 않고 그냥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 방에 있는 와이파이에 802.1x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해 동아리 방에 누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모든 프로그램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게왜 필요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게왜 필요했는데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회원 수 188명의 대형 동아리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지방 카톡을 보시면 저기 작게 보이시겠지만 188명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중앙 동아리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수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비밀번호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훔쳤다는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기록도 있었고, 그래서 비밀번호 유출 사건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니면은 부원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뭐줄 수도 있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동방에 누가 있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돼요. 왜냐면은 동아리 방이 저희가 좀 접근하기 쉬워서, 그래서 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쉬거나 이럴 때 자주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항상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카톡을 보고 있을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저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비밀번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해결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좀 간단한 이유인데요. 항상 오는 사람들한테 비밀번호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라고 질문을 받겠고,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나면 또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주기적으로 바꾸는 비밀번호 또 규칙성이 없을 경우가 되게 높죠. 그래서 그냥 랜덤 스트링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릴 텐데, 그러면 또 그걸 또 찾아봐야 되고, 그걸 또 항상 바꿔줘야 되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냥 다른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인증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오픈, 그래서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입니다. 누구나 접속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자원, 리소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주는 회선을 쓰기 때문에 대역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속도가 100Mbps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쓰면 쓸수록 당연히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대역폭은 줄겠고, 그러면 인터넷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 그래서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비밀번호가 있는 와이파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번호를 알면 접속이 가능하고, 그런데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인 공식 용어로 PSK, Pre-Shared Ke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EAP라고 해서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로그인 방식의 와이파이인데 개인한테 할당한 비밀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 이름과 암호쌍이 일치해야지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때도 모든 사람의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비밀번호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802.1x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로컬 영역 네트워크에서 상대 기기와 연결하는 기기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는 방식을 정의한 표준이 802.1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와이파이에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IP타임이라는 좀 저가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보시면은 802.1x 보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니까 이제 라디우스 서버라는 거를 입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우스 서버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라디우스라고 하면은 잘 몰랐습니다. 반지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 라디우스 서버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라디우스는 리모트 어센티케이션 다이얼인 유저 서비스라는 것의 약자래요. 그래서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증하고 허가하고 관리하는 AAA, 그래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해주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802.1x 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서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라디우스 서버가 802.1x를 인증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이 있어야겠죠. 이거 그래서 유저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유저 페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정보의 소스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LDAP 아니면 SQL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LDAP을 쓰기로 했습니다. LDAP은 뭘까라고 궁금해지죠? 그러면 LDAP이 처음 나왔으니까요. LDAP은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입니다. 그럼 왜 LDAP을 써야 되냐? 왜냐하면 라디우스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들이 유저 페더레이션 용도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키클록이 유저 페더레이션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클록은 SAML이랑 OAuth 아니면 OIDC와 같은 SSO를 담당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LDAP 엔트리 스트럭처를 좀 보면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키밸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로 구축을 해봐야겠죠. 저는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였고요. 도커 컴포즈를 만들 때 이렇게 네 가지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설트봇은 오픈 LDAP의 TLS 설정이 필요한 서티피케이트를 발급하고 갱신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에서 서티피케이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없으면 발급하고 발급 후에는 컨테이너 사이트를 헬스로 변경해서 그래서 다른 컨테이너들이 켜질 수 있도록 신호를 다시 주고요. 그리고 24시간마다 서티피케이트 갱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인데요. 포스트그레스는 프리라디우스 인증 기록과 어카운팅 기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시에 프리라디우스 테이블을 초기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가 들어간 initdb.d 폴더를 여기 보시면 볼륨 마운트에 같이 넣어줍니다. 오픈 LDAP입니다. 이제 프리라디우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유저의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페더레이션 용도로 사용하고요. 엔트리 포인트는 기본 오르가니제이션과 리드올리 유저를 생성하고 삼바 스키마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라디우스입니다. 프리라디우스는 802.1x 인증을 위해서 라디우스 서버고요. 그래서 라디우스 서버 설정을 덮어씌우고 LDAP, 카운터, SQL 모듈을 활성화시켜줬습니다. 어센티케이션 포트인 1812번 포트와 어카운팅 포트인 1813번 포트를 열어줬습니다. 끝났을까요? 그냥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로 끝났으면 정말 참 좋겠지만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해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행은 이제 인증 프로토콜이고 열은 저장하는 해시의 종류인데요.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보면 PEAP, SIM, TTLS, AKA Prime이 있는데 이제 SIM은 유심에 들어있는 기기에 대해서 인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좀 계셔보면은 이제 T 와이파이 존 서큐어라든지 아니면 뭐 U 플러스 와이파이 존 이런 데에서는 그 통신사에 가입된 사람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EAP 심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뭐 TTLS도 Certificate 파일과 키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더 불편하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AKA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PAP, Protected Extensible, Protected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요. 그럼 PAP는 가능한 해시가 Clear Text랑 NTSC, NLTM Auth밖에 없죠. 그래서 NTSC를 따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아무런 스키마를 넣지 않고 그 LDAP을 초기화를 시켰을 때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OS로 시작하는 것들은 LDAP에 들어가는 특수한 키들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세 개 부분인데 저장할 수 있는 게 OS로 시작하는 거는 저희가 쓸 수 없고 유저 패스워드만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유저 패스워드는 LDAP에 로그인할 때 또는 아니면 일반적인 SSHA, 그러니까 SHA로 저장된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저희는 스키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삼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SMB 프로토콜을 재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바 그 스키마를 살펴보면은 삼바 NT 패스워드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NT 패스워드를 저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또 해결하러 가봐야겠죠. 동방의 누구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 주제가 동방에 누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냥 귀엽게 동방에 누구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 누구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누구라는 걸 하려면 라디우스 어카운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라디우스 어카운팅을 enable하고 즐겁게 데이터베이스 열어봤더니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라디우스 어센티케이션 기록은 남아있어요. 이게 라디우스 어센티케이션과 어카운팅 포트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 해당 와이파이 공유기 측에서 어카운팅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어카운팅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카운팅을 못 쓰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접속 시간입니다. 그리고 맥 주소,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압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 접속 여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언제 끊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어떤 한 호스트가 접속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유틸리티가 있죠. 바로 핑입니다. 근데 핑은 IP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핑으로는 맥 주소를 알 수 없죠.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ARP입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네트워크 서브넷에 있는 모든 IP에다가 핑을 쏘고 ARP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누군가가 응답을 했을 거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응답한 호스트는 ARP 테이블에 적히겠죠. 그래서 도커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네트워크가 호스트랑 분리되어 있으면서 네트워크가 ARP 캐시를 플러시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호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은 ARP 캐시를 플러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라즈베리파이가 동방에서 굴러다니길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에 간단한 백엔드 서버를 짜고 라즈베리파이에 이렇게 서비스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방의 누구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몇 명이 있는지 현재로 확인합니다. 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는지와 이 동방에 있는 부원 리스트에 있는 게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가끔씩 그 저희가 구현했던 그 802.1x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들이 있어서 그 PSK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PSK로 접속한 부원들은 핀 카운트로 카운트가 되지만 저희가 어센티케이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접속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이 부원이 그 802.1x를 지원하는 WPA 엔터프라이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누군가가 들어왔군요. 세 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데모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아이쿠야. 네,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